달콤함을 다리고 정성을 젓는다. 겨울 별미 창평 쌀엿. 진짜 겨울맛 함께 하실래요? 무려 고려시대부터 있었던 묵직한 시간이 숨쉬는 슬로우시티 담양 창평. 지금 굉장히 바쁜 곳이 있대요. 그래서 힘이 센 일꾼이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 차가 찾아왔습니다. 아침부터 바쁨 인증 중인 굴뚝. 어, 여긴가 봐요. 어,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머, 용기 나는 것 좀 봐. 아니, 나. 근데 그냥 만나자마자 지금 눈물이 철철철철 나오고 계세요. 어, 너무 반가워서. 여기는 어떤 곳인가요? 막 연기가 펄펄 나는데? 어, 지금 연만 놀던 것처럼 큰일 났네. 여기는 네. 지금 전통 쌀엿을 만드는 곳이에요. 아, 전통 쌀엿! 네, 겨울에만 만드는 엿. 이곳에서는 전통 방식 그대로 가마솥과 장작불로 고집해 엿을 만드는데요. 벌써 6시간 넘게 끓이는 중이라는 식혜. 어, 저녁에 식혜를 해가지고 그 물을 짜가지고 여기서 다니는 거예요. 아~ 네. 아침 대용으로 그만이라는 식혜를 떠주셨는데요. 와, 뽀얗죠? 보세요. 뽀예요. 하얀 국물. 아, 부드럽고 뜨끈하게 넘어가네요. 어, 굉장히 달콤하네요. 어디에서 이렇게 단내음이 나는 거예요? 엿기름이요. 엿기름. 네, 제가 말려놨는데 한번 보실래요? 이 하우스가 바로 영래 씨가 엿기름을 만드는 곳인데요. 직접 농사 지은 겉보리를 싹 튀어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면서 꼬들꼬들 말리고 잘 빻으면 엿기름이 되죠. 어머, 머리카락 같이 이렇게 뭔가 송송송송 이렇게 새싹이 나 있는데. 가을 햇살이고 이게 한 3cm 정도 여기 싹이 올라오면 네. 당 성분이 최고 좋은 네, 엿기름이에요. 꼬박 이틀이 걸리는 쌀엿 만들기. 6시간 이상 식혜를 다리고 장작불 등 전통을 지키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전통 방식을 고수하시는 게 쉬운 일이 아닐 것 같아요. 맛이 중요하잖아요. 아침에 세게 뜯다가 또 약하게 할 때는 딱 약하게 해야 하거든요. 이게 불 조절이 중요하거든요. 나무로 이렇게 해야 그게 이루어지거든요. 변치 않는 전통의 맛을 지키기 위해 오늘도 아궁이는 뜨겁게 타오릅니다. 우리 쌀, 우리 엿기름으로 만든 하얀 식혜가 갈색 갱엿이 될 때까지 정성이 끊이질 않습니다. 우와, 아까는 사골 국물처럼 뽀얗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황금빛 물결이에요. 우와.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오늘 열심히 일하려고 제가 왔잖아요. 네. 팔 힘 하면 또 저 아니겠습니까? 하나, 둘, 하나, 둘. 와, 이게... 점점 되직해지는 것 같아요. 이 무게가, 이 끈끈함이. 오, 힘든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네, 어머니. 어, 마지막에는 제가 돌을 젓는지 엿을 젓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땀을 보고 입이 안 달라붙는 거 테스트해요, 여기에요. 땀이요? 예. 그 여름에 막 더우면 나는 그 땀? 아니, 아니, 아니. 수증기 다 증발해가지고 네. 이게 농도 측정을 땀이라 그래요. 땀이 어떻게 들어야 좋은 엿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지고 유리벽처럼 해가지고 훅 불어가지고 네. 아, 어렵네요. 그러니까 딱 눈으로 봤을 때 유리벽처럼 떨어지면서 사사삭! 네. 도대체 모르겠는 땀, 그 정체를 확인할 시간. 와, 이제 땀 잘 든 거예요? 네. 이게 이제 다 배간다는 표시예요. 유리벽처럼. 진짜. 네. 근데 살짝 맛봐도 될까요? 네. 이렇게 딱 당겨서. 오! 뭔가 비닐 같아, 비닐. 이것 좀 네. 보세요. 난리잖아요. 어. 와, 얇기도 얇지만 입에 달라붙지가 않아요. 유리공예처럼 얇고 투명한 갱엿의 위엄. 땀이 제대로 잡혔습니다. 7시간의 사투 끝에 갱엿 완성! 퍼내기만 해도 단내음이 쫙 퍼졌습니다. 오, 귀한 갱엿! 네. 이걸로 이제 엿 만들면 되는 거예요? 아니, 뜨거워요. 손 뒤니까 한 방에서 식혀가지고 참깨하고 생각나서 잡댕겨야 돼. 초벌을 해야 돼. 아? 이 갱엿만으로도 먹을 수 있지만 뽀얀 쌀엿을 만들기 위해서는 한 3시간 식혀야 합니다. 다 식었어요.
어머니, 네. 정성이 오래 들어가서 그런가 네. 빛깔부터가 금빛인 것 같아요. 이제 이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 쭉 잡당겨고 여기 절반 가져가고 저 절반 가져가고 여기로 합치는 거예요. 이렇게 당기는 네. 거예요? 다시 한번 팔임이 필요한 시간. 색깔이 네. 점점 옅어지는 것 같아요. 금빛 됐어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예, 네, 우리 카푸치노? 네, 오, 카라멜 네. 같은 카라멜? 느낌? 예. 네. 와. 어, 여기에는 근데 왜 이렇게 냄비에다 물을 끓이시는 거예요? 수증기를 이용해서 바람을, 바람구멍을 만드는 거예요. 방식은 똑같아요. 이렇게 해서 쭉. 아, 이제 기술을 가르쳐 줄게요. 네. 처음부터는 초벌하고 끌리게 절반 가져가서 열 판지 몇 번이 이제 수증기를 이용해서 여기 바람을 막 바람구멍을 이렇게 막은다 해서 바람엿이라고도 부르는 거예요. 쌀렸어요. 이렇게. 두 사람의 호흡도 중요하지만 구멍을 만드는 기술도 중요한데요. 닿을 듯 말 듯 붙여놓는 게 포인트죠. 길게 늘린 쌀엿이 드디어 냉기 샤워를 할 시간. 근데 이 방은 굉장히 추워요. 그래서 겨울에 열쇠 맞는 거예요. 이게 아까 수증기에서 구멍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이 추운 방이 오니까 이대로 살거든요. 구멍이 동그랗게. 아, 그럼 이게 이제 마르기만 하면 열심히 네, 거예요? 네, 지금 잘라야 돼요. 먹기 좋게 손가락 네. 길이만큼 열정하게. 냉기 샤워를 제대로 한 엿가락을 먹기 좋게 자르는데요. 찬바람을 쐬야 톡톡톡 바삭하게 잘립니다. 콩고물을 묻혀 고소함까지 장착하면 겨울 단맛의 끝판왕 창평쌀엿 완성! 어렸을 때 네. 할머니 따라가면 사주시던 그 창평엿 그 모양이에요, 딱. 한번 쪼개 볼게요. 자, 다 완성됐으니까. 넘어야지. 내가. 이게 바로 들러붙지 않는 창평 쌀엿의 비결. 골집 모양으로 이 안에 송송송송 이렇게 바람구멍이 들어가 있어요. 자, 완성 끝에. 바삭바삭하죠? 네, 무슨 과자 같아요. 식감이 바삭바삭하니 이 달콤함은 여러분 말 안 해도 아시겠죠? 그 쌀엿에서 나온 그 전통 방식의 그 엿에서 나오는 오 너무너무 달콤함. 그래서 수능생들이 먹으면 좋은 이유가요. 이게 엿기름 들어가지고 편안하게 해줘요. 애들이 불안하잖아요. 시험 볼 때. 그러니까 편안하게 해주고 두뇌회전이 좋아요. 겨울철에는 정말 추워서 이렇게 어깨가 움츠러들잖아요. 이럴 때 사르르르 입안에 이렇게 창평경 넣으면 정말 피로가 녹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겨울철 피로는 창평엿으로 날리세요. 지금까지 광주였습니다.